안녕하십니까.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입니다.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3시리즈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고 가장 BMW에서 시그니처 컬러인 뭐 흰색이랑 검정색도 있고 뭐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색깔도 있지만 포르티마오라는 블루색은 제가 약간 좀 색깔이 파이토닉 블루 파이토닉 블루라는 색깔과 조금 유사한 색깔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존에 우리가 뭐 X5나 S6에서 볼 수 있었던 색깔을 이 3시리즈에서도 좀 보실 수 있는 점이 이 3시리즈의 출고에 320i M스포츠 P1이라는 모델입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5,93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차량 시트는 꼬냑 시트입니다. 다시 한번 이 차량을 구매해 주신 우리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출고를 위해서 이렇게 출고 영상까지 찍어 오신 우리 또 조 PD님께 시크필름님이죠?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전면을 좀 설명드릴 텐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다 알 겁니다. 엠팩은 뭐다 알 수 있는데 이 라이트를 한번 라이트가 이게 레이저 라이트가 아닙니다. 여러분 레이저 라이트가 아니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져 있는 띠를 볼 수가 있고요. 이거 디자인이죠. 그리고 이제 그릴이 검정색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는 이제 M스포츠 범퍼 라인이 들어가져 있고 레이더 센서까지 있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차에는 서라운드 뷰 기능 없습니다. 여러분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데 서라운드 뷰 기능 없으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.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셸린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고 8인치 타이어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앞 타이어하고 뒤 타이어 모양은 동일하고요. 브레이크 캘리퍼도 파란색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.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 캐릭터 라인이 우리가 이렇게 도어 캐치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도 음영 효과를 주기 때문에 BMW의 큰 휠 베이스를 느껴보실 수가 있고 이 차량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르티마오 블루라는 색입니다.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전시장에 차가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들이 많이 있습니다. 주변에 여기 보시면은 미니 쿠퍼의 이거 그 저기 그린 색깔 또 7시리즈의 스파클링 코퍼 그레이라는 색깔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네요. 옆에는 카본 블랙이 있고요. 자, 이 색깔은 바로 포르티마오 블루라는 색깔입니다. 썬팅을 지금 했던 상태고요. 이제 실내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. 자, 실내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내는 꼬냑 시트로 들어가져 있고요. 기본적인 세팅이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다 해놨고요. 그리고 네, 전체적으로 차량이 좀 깔끔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어우, 신차 냄새. 신차 냄새. 살아있네. 뒤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BMW 이 니은자 형태의 리어라이트도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범퍼 라인도 굉장히 이쁘네요.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킥모션 있잖아요. 킥모션 이렇게 보통 같은 이렇게 차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 그냥 발로 이렇게 탁 차면 문이 열리는 형상인데 지금 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거고요. 이렇게 보통은 살짝만 해도 이 트렁크가 전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트렁크 공간에서도 보시다시피 폴딩 기능이 다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전동식 트렁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 3시리즈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이번에 320i M팩 P2라는 모델도 아는데 그 P2는 액티브 프로텍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전벨트를 당겨주는 기능이 빠져 있는데요. 그 기능이 빠진 게 P2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고객님께서도 뭐 P2를 받으실 때도 이게 빠져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시리즈가 재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빠른 피드백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프로모션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곧 여름이니까 여러분 이 시원한 바다를 향해서 한번 느껴봐 포르티마오 블루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